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 중인 로버트 뮬러 특검을 해임하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하는 뮬러 특검을 해임하도록 지시했지만 백악관 법률 고문의 결사 반대에 부딪혀 뜻을 접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다보스 경제 포럼에 참석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판에 박힌 가짜 뉴스라며 사실을 부인했습니다.